박수홍, 결혼 앞두고 겹경사, 한류 문화대상 대상 수상, 동치미, 부부 동반 출연,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임나라, 합류. 박수홍, 결혼식 D-8일 앞두고 겹경사, 대상 처음 받아. 방송인 박수홍이 오는 23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엘레에나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는 2022 한류 문화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커다란 선물을 받았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죠. 앞서 2022 대한민국 한류 문화대상 시상식은 방송, 연예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한해 동안 한류 문화 발전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해당 시상식은 개그맨 김주철, 아나운서 김지훈이 사를 맡아 진행됐으며 최대철, 이설구, 윤주상, 손병호, 안석환, 엄연경, 유지혜, 강률, 류수정, LPG, 라니, 노지훈, 디에이드, 이채연, 최은정, 박수홍, 라라 베니또, 길건, 원추, 더스틴, 롤링 코츠 등 50여 명이 넘는 연예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죠. 한류닷컴 이효진 대표는 우리 산업 전반에 펼쳐져 있는 우리 소중한 문화를 계승하여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을 발굴하여 각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공로자들이 매년 수상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수홍은 7월 아내 김다혜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으며 오는 23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치미 박수홍 복귀 언제 하나? 아내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박수홍의 동치미 복귀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MBN 예능 동치미에 출연할 예정이죠. 지난달 MBN 동치미 관계자는 YTN 스타에 박수홍 씨가 12월 23일 아내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라며 22일에는 아내와 동치미에 동반 출연한다. 결혼 전 동치미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수홍은 동치미 MC로 활약해왔으나 최근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앞서 그는 각종 예능에서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곧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고 2세 준비를 위해 병원에 다녀왔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의 사랑꾼 MC 박수홍, 박경림, 최성국, 오나미 12월 26일 월요일 첫 방송 임나라 조선의 사랑꾼 MC 합류 박수홍, 박경림과 호흡 개그 음원 겸 유튜버 임라라가 조선의 사랑꾼 MC로 합류합니다.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은 스타들의 결혼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 예능인데요. 임나라 외에도 개그맨 박수홍, 박경림, 오나미와 배우 최성국이 MC로 낙점됐죠. 임나라는 구독자 약 22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엔조이 커플을 운영 중입니다. 9년간 연애 중인 남자친구 손민수와 먹방, 일상 등 다양한 커플 콘텐츠를 만들어 사랑을 받고 있죠. 첫 녹화를 마친 임나라는 녹화장 문을 열자마자 선배님들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녹았다. 물 흐르듯 촬영에 빠져들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은 오는 26일 오후 10시 첫 방송됩니다. 박수홍, 김다혜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